비결 자체는 그냥 뭐를 먹는다보다 뭘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아, 잘 안 드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설탕을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아, 노 슈가. 노 슈가. 그리고 이제 그게 설탕이라는 게 이제 탄수화물도 설탕으로 이제 취급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줄이고. 네. 그리고서 이제. 아, 관리해서 이렇게 했다. 아, 그니까 어쩐지 그 몸매가. 그래. 사실은. 운동도 많이 하세요? 운동은 안 해요. 아, 먹는 거만 주죠. 운동은 안 하는데. 운동을 자기 하는 춤만 해도. 네. 어. 그때 제가 이제 서빙 하면서 이제 그 설탕을 다 끊었었던 게 설탕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계속 들어가요. 아. 계속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한번 다운이 되면 아무리 먹어도 다시 안 올라와요, 설탕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설탕을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단백질 유지? 네. 어. 이런 식으로 먹고, 그리고 그 중간에 먹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중간에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네, 먹는 거. 네. 술은 드세요? 아, 술 안 마셔요. 아, 제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술, 담배를 안 하면 확실히 안 늙는 것 같아요. 술, 담배 안 하고. 그건 알지만 참, 그, 참 끊기가. 그 참 두 분이 똑같으시네. 술, 담배 안 하시고. 저도 술, 여기, 여기도 안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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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됐을 쓰면 안 먹어요. 아, 면류나 이런 거, 찌개류도 안 먹어요? 네. 제가 사실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아.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씩만 먹기는 힘들어요. 먹으면 아예 끊으시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그게 그냥 막 무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는 게 더 편해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데 주로 뭘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 네, 단백질 유지 고기. 그리고 이제 뭐 고기 그리고 고기도 이제 비계가 많은. 비계가 많은 곳에. 아, 지방을 또 넣어야 돼요? 지방을, 예. 상어가, 서퍼들, 서핑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 서핑. 예, 서핑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잖아요? 예. 근데 언제나 그것을 놔줘요. 왜요? 왜냐하면은, 비계가 없기 때문에. 물개를 먹고 싶어요, 상어는. 그러니까 물개를 먹으면 그 배에 들어가면 기름진 거? 예, 기름진 게 오래 가면서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데. 호만감과 에너지를 주는 그렇죠. 근데 그냥 인간을 먹으면, 그 비계가 없기 때문에 배는 찾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버려요. 네, 나버려요. 아, 그러기 때문에 맛 없어서. 맛이 없어서. 오. 그러기 때문에 상어한테 물렸는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 좀 다치고. 네, 우리는 뭐 이런 보장은 없겠네요. 그렇죠. 어. 비계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렇죠. 서핑하면 안 약간 지금 현무. 그렇죠. 서핑하면 안 돼. 약간 지금 현무. 현무 씨는 지금 현무는 아니, 지금 물된 줄 알고 있어. 저도 뭐 가는 건데. 아니 약간 물개처럼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제가요 이런 분이랑 사귄 적 있어요. 어,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쌀을 안 먹고 고기만 계속 먹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네. 점점 저도 커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니까. 근육이 생기지.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수염이 조금 색깔이 진해지고 막. 아, 수염이 색깔이 진해요? 네, 수염 저도 색깔이 여기가 수염이 왜? 여자도 수염이 있잖아요. 남성분이 나오나? 여기가 좀 진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고기만 먹으니까? 고기만 먹고 맨날 단백질을 뭐 닭고기 먹고 쌀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점점 남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런 사람이랑 벌써... 사귀면 참 힘드는구나. 그 사실 헤어짐의 이유에 음식도 좀 포함이 됐군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헤어지자마자 쌀을 먹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 탄수화물을 좀 어느 정도 먹고 그래도 술도 좀 마시는.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노사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단식원에 냉장고에 그 쇠사슬도 뜯으신 분인데. 네. 근데 탄수화물 중독이죠 그것도. 나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한 아주 멀리 한 3km 넘게 있는 저 멀리 떨어진 그에서 밥 짓는 냄새 3km 밥 냄새 그건 개도 못 맡아요. 소모자의 코보전이에요. 개도 못 맡아, 3kg는. 아니야, 나한테. 3kg.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나한테니까.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냉장고 문을 뚫고 있었던데. 그거, 탄수화물 그 밥 냄새. 아, 그거 진짜. 밥 냄새 못 맡지.